반갑습니다. 3월 11일 금요 성공스쿨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도지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재창으로 합니다. 모두 큰 소리로 사원재창을 하시겠습니다. 사원 준비! 옷.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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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성공을 하시고자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나 자신을 이기신 우리 사장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준비물 짠 준비하셨나요? 네, 모두 모두 다 준비하셨죠? 네,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중에서 명단 작성과 초대를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강사님은 전직 미용실 원장님으로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에서 이제는 시스템 소득으로 애터미에서 월 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리더스 멤버에 또 아주 멋지게 입성을 해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에게 명단 작성과 초대하는 방법을 또 잘 안내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강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민성입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 식사들을 하셨나요? 네. 네, 저도 쉐이크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포근했죠? 네. 이제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움츠렸는데요. 이제 봄도 왔고 새로운 기분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인 꿈과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의 결단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명단 작성과 네 번째 초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 사람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스킨케어 6종 세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페임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인데요. 저는 그때 당시 피부가 너무 심한 악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다니면서 관리도 받고 있었고 명품을 쓰고 있었는데요. 개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품을 전달해줬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터미 화장품에는 유효 성분이 500배가 들어가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라고 뉴스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랑콤에 입자를 잘게 쪼개야 우리 진피층까지 쏙쏙쏙 들어가는데 랑콤이 66나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은 더 잘게 입자를 쪼개서 33나노. 그래서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화장품 6종 세트 4개를 4세트를 한꺼번에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박스를 사니까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 그때 당시에 팀장이셨어요. 근데 저희 미용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쓰고 있는 제품을 화장대에서 옆으로 착 밀쳐놓고 우리 애터미 화장품 먼저 써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여성분들과 똑같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제 거 다 쓰고 나서 쓸게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명품 한 세트를 구매했는데 뚜껑 딱 딴 지 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고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화장품 썩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탁 밀쳐놓고 애터미 화장품 먼저 써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제 피부가 너무 심한 악건성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 뉴스에 봤으니까 한번 믿고 써보자. 유효 성분이 500배가 들어가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가지고 제가 한달 동안 그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한 세트를 다 썼어요. 그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제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그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세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전에 썼던 명품을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화장품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피부 속에 흡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옆으로 또 밀쳐놓고 애터미 화장품을 다시 한 세트를 딱 뜯어서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었죠. 야, 이거 너무 놀랍다. 감동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 발로 센터에 찾아가서 오늘 같은 강의를 듣고 그리고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명품이라고 믿고 썼던 그 제품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 얼굴에 바른 게 아니고요. 몸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요, 이렇게 제품이 일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요, 소비자 그룹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지금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품이 한 50가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애터미, 우리 쇼핑몰에 지금 한 500가지 정도가 제품이 나와 있고 또 아자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 그룹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볼 수 있게 하고 또 발라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호감을 갖게 하면 제품이 전달이 너무너무 잘 돼요. 저는 제품에 너무 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용실 하면서 우리 고객들에게 제품 전달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다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다 쓰고 조금만 남아도 반품 해주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반품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객들에게 화장품 6종 세트 한 세트하고 그리고 4종 그 세트하고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딱딱 앵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제품을 가져오시고 마음에 들면 돈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돈을 가졌을까요? 제품을 가졌을까요? 네, 당연히 돈을 가져왔습니다. 제품을 가져오신 분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그 제품을 써먹고 반하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믿고 먹고 계속 추가로 재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마를 말아놓고 선크림을 손에 발라주면서 우리는 베타 현상이 없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선크림도 한 4, 5만 원짜리 그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저 또한 그 정도의 가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크림이 우리 거 얼마예요? 8,000원. 저는 너무너무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발라주고, 그리고 또 베타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분무기로 물을 축축 뿌려가지고 확인도 시켜주고,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염색 발라놓고, 또 필링제, 각질 제거를 손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해주면 너무너무 촉촉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고객님, 손님, 언니? 이 제품이 얼마일 것 같아요? 물어보면 보통 4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8천 원이라고 얘기하면 고객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제품은 너무너무 좋고 명품인데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전 제품 써보고 애용한 그 감동 그 자체를 우리 고객들에게 효과로 전달하면 나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전달을 하게 되면 소비자 구축이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문 조사지를 활용을 해서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제품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을 고객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요. 화장품이나 해모임 이런 것들을 주문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도 하고 할 때 저는 먹어볼 수 있도록 김, 그리고 뭐 고등어 한 토막 이렇게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물티슈 또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휴대용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안 써도 한 번 써보신 분은 안 쓸 수가 없다. 더 많은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명품인데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써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제 우리가 소비자 구축을 할 때 내가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많은 고객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애터미 제품을 전달한다든지 사업 설명을 하면은 좀 거기에 부정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등산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에 있을 때 갔을 때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한 명이 애터미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먹물을 한 방울 턱 떠뜨리면요 완전히 쫙 퍼집니다. 그러면 내 입지가 작아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모여 있을 때는 제품 전달하거나 사업 설명을 할 필요 없고 거기에서 갔을 때는 즐겁게 놀면서 내가 아 저분을 찍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이고 정말 이 나불나불나불 잘하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제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호일러를 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소개해준 지인을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2대1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3이나 늘 우리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인천 갔다가 뭐 분당 갔다가 어디 또 다른 데 강동 갔다가 이러면 굉장히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월요일은 강동, 화요일은 분당, 수요일은 강남, 목요일은 인천 이렇게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고 홈파티, 집에서 홈파티에도 너무 좋아요. 고등어 굽고 김자반에다가 김 싸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티타임으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구축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과 유대관계가 맺게 돼요. 우리는 자꾸 만나서 같이 신뢰 쌓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품 전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명단 작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명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업자를 찾으니까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소비자. 내가 아는 지인들을 얼굴 달린 사람은 전부 다 써야 되는 게 우리 제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을 보고 카톡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를 두 줄인데 이제 그 명단 작성을 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회원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라인과 우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은 같은 라인끼리 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야만이 스폰서 파트너의 그 관계십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납니다. 근데 내 욕심에 이거 언니를 좌측에다 해놓고 동생을 우측에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시너지가 나질 않습니다. 포인트도 공유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같이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너지가 안 나요. 그래서 같이 아는 지인끼리 묶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정 식구는 좌측 라인에 등록을 했으면 시댁 식구는 우측 라인에 이렇게 등록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도 같이 아는 친구들이니까 좌측 라인에, 그리고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는 또 우측 라인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등록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묶어서 등록을 해라 하고 또 펼쳐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막 펼쳐주죠. 그게 바로 이제 시행착오인 거예요. 우리가 강의에서 두 줄만 뎁스라인으로 파고 내려가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초기 사업자들은 잘 그걸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잘 숙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소개를 시켜주면, 아는 지인이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하면 뎁스에 등록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분이 소개시켜줬다 해서 우측으로 탁 펼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쪽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입을 시킬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 상담을 하면서 등록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가입만 제대로 잘 시켜도요, 애터미 사업에서 50% 이상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형제나 부모 등록을 해놓고 아우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아 우리 언니도 돈이 됐으면 좋겠다, 아 우리 동생도 돈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동생 옆으로 탁 펼쳐가지고 거기다 포인트를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언니나 동생이 사업에 관심도 없고 그냥 소비만 하고 있을 때는 언니한테 넣는 게 아니고 그 포인트를 밑에 생장점에 넣어서 생장점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 대신에 언니나 동생은 구매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선물로 다른 제품 써볼 수 있도록 그만한 가치 있는 그 금액에 맞게 이렇게 선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그런 포인트를 파트너 살리는 데 써야지 그 언니 동생 한번 마치겠다고 거기다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사업자라면 우리 회원들을 가입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탈퇴하고 다시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탈퇴하고 뭐 1년 있다가 직급자들 1년 있다가 등록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계셨다가 내 파트너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 미동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지 않았는데 나의 스폰서가 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탈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동의 매출로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등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역별로 묶어서 하고 또 가까운 지인을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소개를 받아서 어떤 분들은 스폰서가 자기 밑에 등록을 해줬을 때 네임에게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업은 나의 인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등록을 해놓고 딱 소개를 시켜주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관리를 하면서 내 인맥처럼 관리를 하면 돼요. 그래야지 빠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인맥을 스폰서의 인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맥이 아니다 해서 관리를 안 하면 등록을 시켜줄 의미가 없습니다. 등록시켜도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인맥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다 보면 많은 나라에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바이너리 두 줄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인맥으로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이 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스폰서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좌측은 내가 해줄게. 우측만 해. 이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우측에는 제 동생, 그리고 딸, 뭐 형제들 전부 다 조카, 인맥들이, 저의 인맥이 다 우측 라인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좌측 라인에는 스폰서가 해주는 줄인 줄 알고 등록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균형 잡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저 또한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인맥을 좌측과 우측으로 반반 나눠서 아는 지인끼리 묶어가지고 균형 잡게 내가 해나간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이 가면 빨라져요. 근데 내가 아는 인맥이 없으면 아무리 스폰서들이 이렇게 등록을 시켜 내려가지만 그래도 내 인맥처럼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좌우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혼자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호일러를 잘 활용해서 스폰서 프로모션 해서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우리가 모델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답게 우리가 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상도 깔끔하게 입고 내가 정말 아는 지인 결혼식에 간다. 매일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다니면서 고객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로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제품과 가격도 비교하고 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이렇게 다른 건 뭔지 가격 비교도 이런 거를 툴로 딱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전문가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장점을 찾아서 드라이빙 뎁스로 쭉 찾아서 계속 등록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장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생장점이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에 앉아있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생장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생장점이 나왔으면 그분은 나왔지만 그분의 밑에 또 생장점을 찾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생장점을 찾아서 계속 드라이빙 뎁스로 파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장점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파트너는 뎁스만 파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측 뎁스도 역시 같이 스폰서가 같이 다니면서 필드에 나가서 같이 케어해주고 같이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밑에가 성장이 빠르게 되겠죠. 네, 이제 우리가 제품 전달도 했고 소비자 구축을 많이 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쇼드 플랜을 해야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쇼드 플랜을 할 줄 모르면요, 초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 설명회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공부하지 말라고 했지만 초창기에는 공부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이제 그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시작을 했고 이제 그냥 가서 막 부딪히면서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정말 전문가다운 사람들이 많이 우리 애터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쇼드 플랜을 해서 제대로 사업 설명을 배워서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들 손잡고 나가서 밖에 가서 일을 할 때 나가서 케어를 해보면요. 제가 이제 가서 비전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제품 전달하고 이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업 설명을 짧게 하고 비전을 주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애터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옛날에 왔을 때 그렇게 해줬으면 제가 사업을 벌써 했을 텐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오시는 분들이 제품 정말 싸고 좋아요. 써보세요. 이것만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대1 사업설명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이렇게 내가 만들어놔서 아주 조금 애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나가가지고 그분의 니즈에 맞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은 너무 간단하죠. 자, 제가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어때요? 글로벌로 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글로벌 사업이고요. 우리는 제품이 명품인데 가격이 너무 마트보다 쌉니다. 그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품일사. 우리 회사는 제조는 하지 않지만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 뭐 20가지, 30가지 많은 제품을 제조하지만 일품일사. 한 회사에서 명품만 우리는 애터미에 런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우리는 3개월 이내 다 쓰고 조금만 남아도 다 반품 처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다른 네트워크에 최고 직급자도 가보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회사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양력도 짧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제 제품을 써보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진입비, 유지비가 없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도 상관없고 능력도 상관없이 누구나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조용히 쓰고 있으면 소비자지만 내가 쓰고 좋으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우리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죠. 그래서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 내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자나 사업자나 제품을 쓰게 되면 포인트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한누적, 누적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0대 30이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수당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전 세계로 우리가 22개국에 나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 어디로 나가서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어디서 내 파트너가 나와도 나에게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를 두 줄이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6줄, 12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너를 두 줄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분이 많은 수당을 가져가니까 늦게 시작하신 분은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합법적인 회사는 보통 35%의 수당을 가지고 풀어주는데 우리는 상한선이 있어서 먼저 시작하신 스폰서도 정상에 가 있으면 저도 정상에 가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처음 초대하신 우리 사장님도 정상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1번 사업자이고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늦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늦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한선도 있고 글로벌로 계속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히려 훨씬 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에 우리 사장님이 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설명하기 쉽게 사장님들만의 그런 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짧게 설명할 수 있게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달인이 되면 언제든지 내가 걸어다니는 모델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CEO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폰서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반드시 초벌구이를 하고 나서 스폰서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품 전달도 하지 않고 스폰서님 같이 가서 케어해 주세요 이러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관심도 없고 또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아무리 스폰서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귀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 전달하고 신뢰 쌓기를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스폰서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이제 스폰서와 팀워크로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가서 잘할 때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되겠지만 이제 스폰서를 모시고 갔을 때는 반드시 스폰서가 할 수 있도록 스폰서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잘하든 못하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이제 스폰서가 마무리하고 끝날 때 이제 내가 같이 해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정도의 그 정도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일러를 많이 쓰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이내에 쇼드 플랜을 한 30명 이상 했다고 하면은 이제 깔때기 이론에 의해서 이제 걸러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수속 관리하면서 이제 시스템에 앉혀놓으면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회 듣고 원데이, 석세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서 듣게 되면요. 완전한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깔때기 이론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할수록 나의 사업자들은 많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호일러의 법칙이 있는데 호일러의 법칙은 우리 애터미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호일러의 교수가 있었는데 우리 호일러 교수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정보를 전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아니면 전문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은 내가 전문가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터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도 우리 스폰서를 전문가답게 내가 호일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최대한 해서 호일러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애터미 사업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스폰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스폰서란 플러그인 100% 시스템에 되어 있는 스폰서를 말하고요. 나는 이제 초대자입니다. 그리고 C는 고객인데 초대받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내가 혼자 많은 고객들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호일러 스폰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제 오빠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냇가에 가면요. 고기가 바위 밑에 엄청 많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바위를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빠들이 이제 지렛대를 쫙 가지고 가서 그 바위 틈에다가 그걸 딱 끼워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하면요. 그 숨어있던 고기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와요. 저는 그 오빠들이 고기 잡을 때 제가 많이 따라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렛대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일러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일러 법칙에서 ABC의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자, 이제 A는 뭐냐? 스폰서.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스폰서라고 하니까 애터미 제품을 나에게 전달하신 분을 스폰서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좋게 시스템에 100% 같이 앉아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하고 있으면 그분에게 상담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나를 갖다 등록시키고 정보는 줬지만 그분이 시스템에 앉아있지 않고 마이웨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상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스폰서는 플러그인 100% 되어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리더 스폰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B는 내가 초대한 나, 그리고 C는 초대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을 때 호일러가 완전히 그 시너지를 내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오늘 초대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한 나는 스폰서에게 오늘 초대한 그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니즈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스폰서가 그분에 맞게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에게는 이제 우리 스폰서를 전문가라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미팅을 했을 때 귀담아 듣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한다면 우리 스폰서님은 본부장님이신데 미용실을 강동에서 크게 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해서 연봉 1억 이상 리더스클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답게 딱 프로모션을 해놓으면 그분이 아 그런 분 정말 요즘에 연봉 1억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그분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폰서인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그분에 맞게 그 정보를 받았으면 전문가답게 그분에게 맞는 그런 사업 설명도 해주고 그분에게 맞게 케어를 해서 반드시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스폰서의 역할이에요. 근데 스폰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파트너가 해놓은 그 가서 가가지고 계속 제품 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설명을 못하고 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나는 반드시 그 소중한 시간을 파트너 한 명 그 케어하는 거기에 몰입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주의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도 또 다시 또 미팅을 할 때 보면요. 그걸 잘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업 초기 내가 지금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회원 가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오실 때 제가 회원 가입해주세요 하면요. 다 해주셨습니다. 제품 구매 좀 해주세요 하면 다 해줬어요.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명에서 15명도 무리하지 않게 다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초기 사업자들은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내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고객들을 만나서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걸 해주냐면 나의 고객들 아까 호일러를 쓰라고 했잖아요. 전문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아는 지인들이 네가 언제 애터미를 했다고? 언제부터 네가 사업가라고? 이러면서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일러를 활용해서 이제 스폰서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 스폰서가 가서 그 우리 사장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애터미의 정보를 주면서 이제 비전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일러를 쓰면 좋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로 이제 그분의 니즈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이는 몇 살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미리 이렇게 보내주면 스폰서가 케어를 할 때 그분에게 맞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보면요. 사업을 제대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저에게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가 옵니다. 그분에 대한 거를 정보를 저에게 미리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머릿속에 쏙쏙쏙 넣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또 봐요. 뭐 놓치는 거 있을까 봐서 그리고 나서 딱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맞는 그런 사업 설명도 해주고 또 그분에게 맞게 이렇게 케어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관심이 확 열리면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초대되는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어마무시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때요? 그리고 또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안 하면 그분이 스폰서를 알기를 뭘로 알아요? 아유, 그냥 동네 아주머니 아니면 동네 아저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초대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써져 있죠. 설익은 밥을 대접하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설익은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밥을 맛있게 지어서 정말 대접한다 이런 정말 정성들인 그런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 충분히 하고 인사를 시켜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호일러를 잘 쓰는 사람이 그것도 능력이에요. 사업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호일러를 제일 잘 쓰는 사람, 제일 현명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장님을 모시고 왔을 때는 정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앉혀야 돼요. 센터에 모시고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제일 앞자리에 모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제 센터에서 못 모시고 이제 밖에서 케어할 때는 정말 조용한 곳. 커피숍에 가도 이렇게 룸이 있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고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사장님들이 먼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홀로 두지 말기. 어떤 사람들은 딱 앉혀놓고 스폰서가 사업 설명하거나 미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나는 다 알아. 너는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분을 위해서 그 소중하게 초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사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옆에 찰떡같이 딱 붙어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반드시 옆에 앉아서 같이 호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님을 고객을 모시고 왔을 때나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자꾸 먼저 카탈로그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제품이 있나 하면서 막 카탈로그를 봐요. 뒤적뒤적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절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품을 써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거기다 다 올려서 노션 이것이다 뭐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앰플이다 써봐라 막 하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집중이 안 돼요. 그거 써보겠다고 달그락거리죠. 또 이것저것 발라보죠. 그러면 스폰서가 있으나 마나예요. 그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미팅이 다 끝나고 사업 설명이 끝나고 했을 때 나중에 돌아갈 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화도 무음으로 해놓고 또 카톡 어떤 분들이 옆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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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음으로 확인을 해서 무음 처리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을 모시고 왔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품 얘기를 했을 때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제품을 썼어요. 이제 수당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얘기하면요.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모셔왔으면 내 아는 지인이 어디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호응을 보이는 그 대목에서 나중에 그 부분을 케어하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손등이 가려운데 이 허벅지 긁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내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그분이 어디에서 호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갔을 때 충분히 해주면 사업자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미팅을 할 때 스폰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끼어드는 분이 있어요. 스폰서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냥 스폰서를 믿고 딱 맡겨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폰서는요, 그 100%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걸 믿고 스폰서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자기가 더 뭔가를 하겠다고 중간에 끼어들고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또 추가로 뭔가 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로 그 시간만큼은 만났기 때문에 애터미 외에 다른 얘기를 해서 그런 그 집중을 못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리를 떠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받으러 간다든지 왔다 갔다 하고 또 커피를 타준다고 하면서 커피를 타러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가 같이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반드시 저도 그렇거든요. 사업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미팅을 할 때는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나서서 막 그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스폰서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다음으로 또 이렇게 다음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대답도 막 직접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분이 얘기하고 또 질문할 수 있도록 그분도 역시 궁금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하신 분은 자기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만큼은 같이 옆에서 그냥 호응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한 사람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스폰서가 이제 다음 미팅을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나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초대를 하는데요. 자, 이제 초대를 했을 때 스폰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날 석세스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설명이 듣게 하면은 스폰서는 반드시 석세스에 초대하고 싶은 게 스폰서예요. 스폰서가 초대를 할 때 이제 석세스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하고 거기에 오시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자들 강의도 들어보고 승급 스피치도 들어보고 모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사업을 결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초대하신 분이 딱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때 집 앞으로 태우러 갈게. 그때 같이 가서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가기 전에 같이 만나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같이 가서 들어보자.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만났을 때 이제 그분에게 카다로그나 이런 제품을 써볼 수 있도록 그때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븐 코비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승승이 아니면 무거래다. 자, 무거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무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애터미는 스폰서도 성공을 해야 되고 반드시 내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스폰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역시 스폰서가 성공을 해야 파트너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 파트너, 재심 합력으로 인인하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승, 나도 이기고 파트너도 이겨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반드시 스폰서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파트너 사랑하면서 같이 재심 합력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께서 명단 작성과 초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꼼꼼하게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김민성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